그럼 이제 구체적인 좀 레인지 학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뭐 아까 잠깐 뭐 여러 가지 뭐 노래 교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 그렇죠. 좀 어떤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아, 그렇죠. 우선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네. 뭐 인지 음악이라면 컵타를 하고, 네. 인지 미술이라면 뭐 한마디로 오만 걸 다 만들죠. 네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수업을 하죠. 네. 여러 가지 수업을 색칠에서 종이 접기, 뭐 만들기, 뭐 등등 다 하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저도 기억하기에 네. 예전에 뭐 복지사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수업을 할 때도 있었죠. 보면 이제 뭐 어디 만들어진 그림 갖고 와서, 네. 예, 어르신 오늘 우리 색칠하게 해요. 뭐 이런 정도였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지학습을 하는 선생님들이라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림 하나를 뽑아오면 네. 이 그림을 가지고 대사를 만들죠. 대사를? 네네. 네. 예를 들면서 이 곰돌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머나, 오늘 곰돌이가 어디 외출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어머나, 머리는 빨간 리본을 꽂았어요. 어허, 오늘따라 누굴 좋은 사람을 만나나 봐요. 아, 사람이 아니지만, 네. 네. 좋은 친구를 만나나 봐요. 발가락에다 매니큐어 발랐어요. 주황색 매니큐어를 발랐네요. 네. 손에는 세상에 노란 장갑을 끼고, 와, 오늘 너무 곰돌이의 생활이 행복한 것이 느껴지네요. 그죠? 네, 우리 곰돌이가 행복하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군요. 스토리를 만들죠. 야. 근데 혹시 대표님 느끼셨나요? 스토리 속에 뭐가 들어있죠, 지금? 우리 대표님 네. 모르셨죠? 네.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이게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크레파스를 다 드렸잖아요, 생일들이랑. 네, 네. 생일들도 다 찍어놓습니다. 찍어놓습니다. 노란색 그런 걸 칠하는군요. 네, 아~ 손에 장갑에 노란색 찍어놓고, 네. 머리에 리본에다가 예, 빨간색 찍어놓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간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리고 듣고 나서 이제 들은 것을 가지고 색칠하는 거죠. 와. 근데 이제 이 그림에다가 네. 색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게 대중 그 대상자에 따라서 난이도 네. 좀 조절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들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어르신들은 색칠하기 시작하고, 네. 어머 맞아요, 이제 적당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 나서 살펴보고 이제 잘 기억 못 하시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머나 맞아 리본이 무슨 색깔이라 그랬더라. 뭐 이제 이렇게 일부 자꾸 힌트를 네, 주죠. 네. 그럼 이제 그 중에 누군가 말을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듣고 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들었던 것을 이제 칠하고 나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색칠할 수 네.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이제 머리를 쓰게끔 만들죠. 생각하게끔 만들죠. 네. 예,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딱 주고 이거 똑같이 색칠하세요 이랬는데 네.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네네. 색깔을 지정색을 몇 개 정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자율적으로 또 칠하게 하고 네네. 미술은 이제 맞아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다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가죠. 예를 들어 노래를 하더라도 이제 네. 예전에는 뭐 노래를 그냥 뭐 재밌게 막 이게 흥만 나면 되잖아요, 그죠? 흥 있게 막 배우고 그리고 또 새로운 노래 또 배우는 걸로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 수업도 요즘 이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네. 잘하는 노래 잘하는 강사 말고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되 기왕이면 또 생각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그 어느 기관에 이제 강사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가서 하는 게 이제 노래를 불러요. 돼지의 한 곡. 이제 그러면 이제 버들잎 외로운 기정표 밑에 뭐 이제 이 노래를 쫙 부르잖아요. 네, 네. 그게 보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달빛에 길을 물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곡 찾아가거나 이제 끝이거든요. 네, 네. 이제 어르신들께 묻죠. 노래를 한 1절만 딱 하고 딱 끄고 이제 네. 그런데 지금 어딜 간다고요? 뭐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한국 찾아간다 그래요. 네, 네. 한국 찾아가는 길을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네. 어디다 길을 묻는다 그러죠? 네.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냥 노래를 흥만 못 듣고 있어요. 어디다 길을 묻는다더라? 막 이제 한참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듣고 그럼 어르신들이 이제 듣는 자세가 달라요. 그치, 다르죠. 네, 처음하고. 예, 예. 막 이제, 뭐 이러면서, 이 눈빛이, 네.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해요. 네, 이제 그 대목에 가면. 네, 네, 그치. 달빛의 길을 물어. 네, 이렇게 네,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눈빛이 반짝거려요, 이제. 그 노래를 끄고 나서 물어보면, 달빛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야
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게 수준 높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너무 아니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정신 놓고 있으면은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몇 가지 실제 그 인지 학습들을 써주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좀 궁금한 것들 몇 개 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색 인지 학습. 아, 그렇죠. 네. 인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색도 잘 구별을 못 하시게 된대요. 아, 그럼 이거는. 실제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신경이나 이런 쪽에 노화되면 생기는 거예요? 시신경하고는 좀 다르죠. 네. 시신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색도 구별 못하지만 우리가 언어도 왜 약간 어눌해지잖아요. 네. 네. 분명하게 말을 못하고 이런 전체적인 이런 감각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인지 기능이 약간씩 장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약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인지 학습에 똑같이 총체적인 거죠. 네. 색인지 학습이나 수인지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네. 네. 수를 계산하는 것도 더뎌질 것이고. 그죠? 네. 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더뎌지는 것처럼. 말도 좀 조절이 좀 덜 되는 거, 이런 것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색을 좀 더, 우리가 자주 접하고, 구분하고 이런 수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좀 더 이렇게 정말, 저하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색인지 학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색인지 학습은 뭐 그냥 제가 단순한 생각에는 뭐 빨간색 색종이 들고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요즘도 이제 수업을 갔다 왔죠. 제가 이제 이 나무 젓가락에다가 예를 들어 뭐 빨강색, 주황색, 초록색 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색깔을 깃발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깃발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자 우리 그 중에 깃발 하나 뽑아볼까요? 이제 그 깃발 들으면 어머 이거 무슨 색일까요? 뭐 이제 각자 자기가 뽑은 것에 색깔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먼저 깃발을 뽑아가지고 요건 무슨 색일까요? 그러면 이제 빨강색이 빨강색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 맞아요 빨강색이에요. 그럼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생각하게 만들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말을 잘 많이 못하면 어르신들 주변에 빨강색이 뭐가 있죠? 이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말을 해요. 빨강색 뭐 빨간 고추 뭐 다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색깔별로 그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면 그 색깔 속에 제가 깃발에다가 글씨를 하나씩 집어 넣어놨어요. 자 오늘 많이예요. 자 빨강색에 무슨 글씨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건강, 행복, 아니 건강, 축복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건강, 축복, 뭐 야 이렇게 한 다섯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빨강색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적힌 거 보고 맞아요. 오늘은 빨강색은 건이에요. 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노란색은 강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색을 인지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 이제 그 글씨까지 같이 겸해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뭐 그냥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럼 뭐 수인지 학습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수인지 학습은 뭐 그냥 뭐 1 더하기 1은 뭐 이런 거 맞추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수인지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주제 소재보다가 사전에 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볼까요? 대표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아요. 자 손을 올려 손을 크게 따라요. 이렇게 해요. 크게 따라합니다. 손은 바깥에 나와 있는 뇌다. 네. 손을 많이 움직여주면 뇌가 좋아진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이게끔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거 많이 하죠. 왜 엄지 새끼 손가락 바꾸기라든가 손 이거 세어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자, 우리 홀수 한번 펴볼까요? 홀수 이렇게 수인지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한 개를 펼 수도 있고 세 개를 펼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을 좀 하죠 먼저 먼저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병뚜껑에다가 숫자를 썼어요 병뚜껑 숫자를 써가지고 이걸 이제 한 개씩 다 드려요 수업을 할 때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홀수 짝수로 가려내기 여기 아마 책에 있을 거예요. 홀수 짝수 가려내기. 다 흐트러놓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홀짝을.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이제 손에 쥐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마 어르신들 정서에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 가능한 뭘 좀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수 짝수를
골라내기 서로 아 각자 자기 것을 예, 깔려 골라내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걸 다시 그 중에 한 개 두 개를 집으세요. 두 개를 딱 집어가지고 오 뭐가 뭐예요? 아 맞아요 7하고 14예요. 7하고 14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죠.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강사는 항상 시간을 보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뭐 좀 더 확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번에 세 개를 집을까요? 세 개. 네, 세 개를 집어서 한번 합해볼까요? 그럼 얼마인가? 뭐 이런 뭐 건수의 작은 수를 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갖고 노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가지고 노는 게 수업이. 아 근데 이게 제가 뭐 몇 개 이제 사례를 들어봤지만 강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물론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그냥 이거 하는 거는 가르치긴 쉬울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 적용해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는 정말 강사 역량이 정말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저희 강사 교육 때 그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이제 초보 강사님들께서 이제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어르신들 우리 이런 거 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하시는 분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막 이래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걸 입에 훈련하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시작 이러면 뭐 심지어 어디 이렇게 강의를 가서 뭔가 하는 것도 보면 할 때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옆에서 봐, 이제 청중으로 이제 봤을 때도 물론 그때 이제 아는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갔었던 건데 앞에서 뭔가를 하는데 다 같이 시작 이런 걸 멘트 없이 그냥 예 어르신들 한번 해볼게요 이러니까 하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고 그치, 그치, 이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슬쩍 이제 그럴 수 있는 관계였으니까 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기왕이면 다 같이 시작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잘 됐다고 일 나오라면 돌아가요. 신기해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갑자기 한 시간 하고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르신들을 함께 몰입시키는 이런 강사의 멘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인지 학습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말을 우리가 왜 잘 안 되죠. 왜 대표님은 아직 젊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뭔가 머릿속에 생각은 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을 할 때도 매끄럽게 좀 이렇게 딱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좀 더 보통 때보다 없어지는 기능을 좀 더 이제 강화하기 위한 수업으로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보드게임을 해요. 이게 이제 한국팀의 예방협회에 있는 보드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이 쌍쌍게임이라는 거예요. 쌍쌍게임. 뭐냐 하면 이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카드에. 카드 이렇게 이 그림이 55장에 55개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안에.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을 집든지 간에 둘 중에 한 개는 맞게 돼 있어요. 맞나 이게 무슨 자, 같은 그림이 있게 돼 있어요. 아 네네네 한 쌍이 이 수많은 그림 중에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게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나는 없다 소리를 계속 하셔요. 그쵸. 분명히 내가 처음에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안 찾아지거든요. 근데 요 이름이 쌍쌍이라는 말이라서 한 쌍을 찾았을 때 쌍쌍 외치고 똥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빨리 찾는 분이 이제 각자 몇 개씩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돌려드리고 한 개를 하나 둘 셋 내 걸 먼저 내 그림을 봐야 돼요. 내 그림을 봐야지 이거를 뒤집는 순간 빨리 찾아가지고 쌍쌍 붙여 이렇게 붙여 있네. 진짜 안 보이네, 이게 잘. 4인 1조가 돼가지고 주로 하는 편이에요. 네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쌍쌍부터 먼저 말하고 붙여.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았어도 빨리 말을 못하면 못 가져가요. 그쵸. 그거 이러면 소용없어. 못 가져가는 거예요. 말을 한 사람, 단어를. 그 사람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찾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자. 찾아보고 얼른 찾는 사람이 쌍쌍! 화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아 맷돌 있다 맷돌. 아 맷돌. 야 이렇구나 진짜. 쌍쌍 맷돌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이걸 다 가져가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몇 개 갖고 왔는지를 세는 작업까지. 와.
이게 그림의 크기가 좀 다르니까 그렇죠, 진짜 그렇죠. 없는 것처럼 보이네 이게 진짜 커졌다 작아졌다 네. 그림이 네.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아, 난 그 어르신분들이 없다고 하는지 알겠어 아, 저도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이게 맞습니다 네. 네, 네, 어르신들 너무 잘하세요 이런 어떤 교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어르신들이 아주 이렇게 빠질만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거는 이렇게 네. 좋은 교구 좋은 교재가 있는데 사전 학습 예를 들어 어머니 우리 오늘 보드게임 할게요 우리가 보드게임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네. 자 어머니 이런 물건에 어떤 것들이 있고요 어떤 사전 학습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네. 네. 뭐 혹시 또 기타 다른 거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이제 이거는 참 아주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아홉 칸을 만들어서 네네 한번 보여주시면 비닐팩에다 집어넣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비닐팩에 집어넣고 네. 주사위를 가지고 놀면서 수업을 한번 네. 해봐야겠는데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주사위가 네. 굉장히 감촉이 좋아요 부드럽고 엄청 스펀지같이 네네 네. 감촉은 좋은데 네. 통통 튀어요 던지면 아 네네네 던지면 통통 튀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져요 아,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기관에 갔을 때 그 요양보좌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이걸 던져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얘가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도중에 제가 어느 다이소에 네. 갔어요 네. 네. 갔더니 아 이게 너무 보이는데 네. 아 너무 딱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엄청 사왔어요 사와서 네. 자 기왕이면 네. 넣고 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우리 다 같이 다 드려요 다 드리고 주사위 두 개를 넣어주세요 네. 뚜껑도 닫아주세요 네. 일부러 네. 이 소근육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자 닫아주세요 그리고 흔들어주세요 네, 네. 네. 믹스를 잘해야 맛있죠 네. 네. 마찬가지로 숫자도 잘 나올 거예요 자 다 같이 흔들고 운동까지 시킬 수 있죠 어르신들을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열고 바닥에 엎어주세요 네 숫자를 볼까요 몇이에요 네 7이에요 7 네 맞아요 7을 네. 9칸 중에 첫 칸에 써주세요 네 7을 이렇게 써주세요 네. 자기 각자 나온 숫자를 써주세요 네, 네, 네. 아 제가 안 드렸군요 네, 네. 네. 저도 7을 쓰나 딴 걸 쓰나 아니요 선생님 네. 나, 대표님은 나온 게 있죠 8 네, 써주세요 네, 네. 네 각자가 던졌을 때 나온 숫자를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큰 수가 나와가지고 네. 10이 상대는 숫자가 나왔다 네. 그럴 경우에는 10원 없이 제하고 홀수만 밑에 일자리 숫자만 적어주는 거예요 11이면 1을 쓴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10이면 0은 떼고 1만 적고 그죠? 이게 숫자를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 이제 9칸을 다 적었어요 네. 9칸을 다 적고 나면 이제 제가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요 네. 자 9칸 다 썼죠? 그럼 9개 숫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숫자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요 각자 다르겠죠? 네. 그럼 동그라미 다 해놓고 나면 앞에 가서 묻죠? 네. 어르신 어쩌다 어르신은 7을 좋아하게 됐나요? 네.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 못했죠. 그렇죠.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아 7은 뭐 행운의 숫자라서 좋아해요라고 할 수 있죠. 하는데 그 다음 어른들은 뭐 하세요 지금? 자기 거 생각하고 있겠지. 생각하기 시작하죠. 네, 나는 뭐라고 말할까. 네. 물론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가 연관이 지어져서 나오는 분도 계세요. 뭐 내 생일이 7월이다. 아니면 뭐 5를 썼으면 뭐 우리 가족이 5라서 뭐 그렇다 뭐 누가 뭐 5래 이런 간단한 말들도 나오긴 하는데 네. 또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도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뭔가 수업을 하다가 고양이 봄을 부르거나 네, 이런 걸 부를 일이 있어지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항상 2절까지 부르도록 해요 왜냐하면 네. 1절은 가끔 부를 때가 있지만 2절까지 부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쩌면 다시는 생각하지 못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억들을 끄집어내주는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얘를 얼마 전에 광복절 수업을 갔을 때는 네, 네. 그 주간에는 계속 이제 광복절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네. 당신들이 몇십 년 전에 불러봤던 그 노래를 네. 한번 시작을 딱 해드리니까 싹 나오는 거예요 네 실타래 당기듯이 이게
그래서 아 저는 그래놓고 스스로 혼자 좋아가지고 어쩔 때 해요. 아 그래 맞아. 어르신들 기억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억들을 이렇게 끄집어 내준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 네. 아니 그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 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이제 오해를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니어 분들의 그런 또 특히 인지 학습이라고 하면은 정말 단순하게 뭐 빨간색 뜨고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뭐 1 더하기 1하고 이게 뭔가요? 뭐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야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되게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혹시 그 저같이 뭐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이런 시니어 인지 교육과 관련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은 참 말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해요. 네. 뭐냐면 저희 학교에 오는 어른들도 정말 이렇게 이런 걸 다 누구나 다 이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싫은 사람도 있겠죠. 네네. 저희가 모집하러 가면 에이 뭐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나이에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모집을 하러 이제 어르신들 모집 기간이어서 홍보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80대 이상 어르신이라서 경로당에 찾아갔었는데 어르신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설명을 듣고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입학을 하시기로 하고 뭐 이제 작성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어르신 모집을 할 때 이 자녀분들한테 의료보험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확인서 뭐 이런 게 필요했어요. 네, 네. 의료보험을 누구한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확인서 그쵸, 납부, 조건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무 뭐 저 대답을 해서 알았다고 끊었는데 아무 그 동네에 바로 계셨었던가 봐요. 그래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셔서 문을 교내문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시더니만 그게 뭔데 그래요? 막 이래. 원래 경상도 말이 약간 좀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러더니 아 예 설명을 내가 했어요 했더니 아 너무 민망스러워. 그 나이에 그까지 게 뭐 필요해? 그러니까 문을 확 닫아 버리신 거예요. 제가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민망스러워서 그래서 너무 민망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가장 좋아했던 그 어르신께서 얼마나 민망스러웠겠냐고요. 그렇죠. 예예. 그래가지고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기는 이분이 이 자녀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들의 어떤 사고가 그죠? 보편적인 우리들의 사고가 그쵸. 그 나이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예.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그쵸, 또 그렇죠. 예, 그렇고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할 말이 없어.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서류를 다 정리를 하고는 바깥에 문 밖에 나와서 문을 닫기 전에 저들은 안 늙는 거 보라 그래. 어른들한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왔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건데 이게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들이 교육을 너무 교육의 부재다 이거는.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이런 것들을 해줄 때 더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현실적으로 정말 저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오늘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근데 내가 시니어가 아니고 또 이제 뭐 시니어 관련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라면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고 별로 호기심도 안 생기고 너무 바쁘니까 전혀 어떻게 동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인식의 부재와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야. 그리고 또 이제 학교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좀 말한 게 있는데 학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린이집도 왜 하잖아요. 의무적으로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70대 80대 어르신들도 70대 이상 어르신이 되면 학교에 어린이집 가듯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르신과 함께 뭔가 소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오후 2시쯤인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겨 있어서 어머니 왜 어디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내가 이랬어요. 했더니
나 이제 입 열었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 그 말이 안 잊혀져요. 오후 2시가 됐는데 이제 입 여셨대요. 그 누구랑, 첫 말을 했다는 거죠. 첫 말을 했다는 거죠. 누구랑 얘기할 일이 없는 거죠. 뭐 전화가 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있었겠지만 그런 전화가 내가 처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한 어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학교에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하시거든요. 네. 일주일에 두 번은 내가 어딘가 가겠다고 아침에 일어나 치장을 하고 막 나 오늘 어디 가는 거에 대한, 네, 이제 가는 외출을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미 벌써 한 50점은 행복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당이나 그 이제 일반 시 노인대학 같은 데 있긴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그런 데는 진짜 그야말로 좀 활동적이고 막 이런 뭐 스스로의 어떤 여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아무나 가지 못하거든요. 네. 저희 학교에 오는 분들은 거의 뭐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게 있으면 정말로 누구나 다 가고 싶은 사람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램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네, 누구한테 말을 해야 이런 거 좀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도의 마련이라는 얘기는 뭐 정부의 뭐 재정적 지원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을 만들듯이 이제 노인 학교도 말하자면 이제 동네에 하나씩이라든가 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네, 지역에 생기고,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어린이집 하는 것처럼 모아서 모집을 해서 학교를 벌린다든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 기관마다 혹은 이제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요즘은 이제 한국치매예방협회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런 기관이 없었다고 없었어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초로 출발한 게 한국치매예방협회였고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이 발표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기관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기존에 뭐 실버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들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이제 치매 예방 협회로 이름만 다르죠. 이제 우리 한국 치매 예방 협회하고는 이름이 다른 기관들이 많이 생겼죠. 아주. 지금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치매 예방 협회만큼의 교재 교구가 이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기관은 뭐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죠. 지금은 이제 뭐 건강보험공단에도 들어가면 뭐 학습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필요하면 꺼내 쓸 수가 있을 만큼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르신들 교구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단체 이런 기관 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부를 만들고 강사를 양성하고 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강의 이끌어 가시는 강사분들은 주로 뭐 나이대나 뭐 어떤 분들이 주로 강사를 받게 되나요? 이게? 그렇죠. 이제 신중년이라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신중년이죠. 대부분이 이제 젊은 분은 40대도 있긴 하지만 신중년 어른들이고 또 이제 이런 실버 강사를 하는 분들은 60대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제 액티브한 60대. 예예. 그렇죠. 60대가 많고 이제 요즘은 젊은 그 청에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요즘은 있습니다. 요즘은 남성분들도 있고 원래 또 이제 웃음 치료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강사분들이 남자분들도 많았고 그죠.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치매 예방 인지 학습 쪽으로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어차피 실버계 실버 강사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 무수히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이쪽으로 또 이제 겸해서 더 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제 웃음 치료를 먼저 시작해서 하다가 이렇게 이걸 접했으니까 네 많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버인지 놀이지도만 배우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스킬이 좀 부족하게 조금 다르죠. 그렇겠죠. 이걸 하던 분들하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건 좀 다르죠. 뭐 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뇌 인지 학습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님 젊잖아요, 그죠? 생활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젊어서부터 습관화해서 사고의 어떤 확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직 대표님 너무 젊으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치매 예방을 60대, 70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40, 50대부터 그죠?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걸 자꾸만 생각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 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우리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께서 하토를 막 하세요. 하토를 막 하시면서 우리 지금 치매 예방하고 있어 막 이러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네. 치매 예방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선수인지 아세요? 딱 뒤집으면 딱 아세요. 이게 이게 몇 점인지 네. 무슨 약인지 네. 다 아세요. 네. 머리 운동시킬 일이 없습니다. 네. 네. 뇌를 약간 속칭 네. 뇌를 굴릴 일이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다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하면 뇌 운동을 하겠죠. 네. 네, 뭔가 생각해야 되고 이게 뭐지? 네. 뭐 이렇게 깊이 있게 해봐야 되고 이렇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렇겠지만 지금 경로당에서 하시는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뇌 운동할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늘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의 비슷한 것들을 하고 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으면은 뇌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뭔가 우리의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늘 하던 것만 그대로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한 내 어떤 의지로 일부러라도 만들어가는 생활 방식 이런 걸 좀 내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야지만 내가 좀 더 곱게 늘어가지 않을까. 그 어디 그 나덕렬 박사라고 뇌 운동 그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예,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피해갈 수 없이 치매가 걸린다면 예쁜 침을 만들어야 된다. 예쁜 치매. 예, 예. 네. 그분이 하세요. 그분들의 어떤 팀들이 아마 그 예쁜 치매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시고 막 발표도 하시고 책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쁜 치매를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쁜 치매를 만들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려서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내 어떤 이상한 뭐가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네. 뭐 이것 때문에 제일 무섭대요. 그쵸, 예. 내 정신이 아니니까. 네. 사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죠? 예. 우리는 서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죠? 남들이 모르는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내놓고 싶지 않은. 그 내놓고 싶지 않은 그 남들이 모르는 나가 오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원래 이 사실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젊을 때부터 정말로 예쁜 치매를 만들려고 그러면 젊어서부터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가 또 뭐든 내가 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좀 더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쁜 치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니어를 위한 뇌인지 학습 지도서의 저자 박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